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티슈를 줘봤어요. 소파가 많이. 안녕하세요. 네, 좀 전에 보신 영화 리시드 드림의 소연 역할을 맡은 강희정입니다. 여러분들과 같이 네, 처음 봤는데요. 이 뭔가 쫄깃한 강이 가시기도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인사드리게 돼서 약간 얼떨떨하긴 하지만 네, 저희 영화 잘 부탁드리고요. 감독님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. 네,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미스터리한 단서를 통해서 아이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가장 신선했었는데 루시드 드림이라는 소재를 제가 설명해주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자연스럽거나 이해 못하는 그런 모습이 티가 날까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감독님께서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많이 주셨어서 그걸 토대로 네, 공부를 좀 했던 것 같고요. 영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티슈를 줘봤어요. 소파가 많이 네, 보고 또 이렇게 이입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뭉클했던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감독님이 영화를 잘 만드셨다는 이야기겠죠? 네. 저랑 소연은 닮은 점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소연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이지적이지도 않고 근데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고 감독님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. 그렇습니다. 네, 사실 쇼컷을 제안했던 건 감독님이세요. 좀 더 차갑고 냉소적이면서도 똑똑해 보였으면 좋겠다 하셔서 네, 쇼컷을 제안하셨는데 막상 헤어스타일만 바꾸다 보니까 마인드가 헤어랑 보여지는 룩에 좀 쫓아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사실 비주얼에 좀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도 같아요.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나 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대체적으로 감독님과 상의 후에 감독님이 많이 잡아주신 부분들이 있고요. 저는 솔직히 꿈의 세계에 대해서 그닥 네, 잘 기억이 안 나서 항상 네, 현실이 더 뚜렷하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현실에서 가고 싶은 곳들을 더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루시드 드림은 참 질긴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. 네, 지금 좀 날씨가 살짝 풀리긴 했는데 마음 따뜻하게 해줄 가족 구성의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많이 도와주십시오.